일찍 하고 편한 마음으로. 못 이겨? 난 느꼈어, 저 첫 무대 보고. 소름 돋았어. 떨리지. 처음 어쨌든 보이는 무대인데 긴장도 되고 신나.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제일 여유 있어 보이시던데. 그랬냐? 그랬나요? 전혀 여유롭지 않았어요, 마음속은. 초조, 초조. 이제 시작이야. 아, 웃겨. 아유, 재밌다. 이 상황 자체가 재밌는데? 솔직히 킹덤 이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조금 강하게 해보자고 오피를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의논도 많이 하고 연차랑 뭐 나이 이런 걸 떠나서 도전을 꼭 해보고 싶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저는 요새 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꿈? Dream. Dream. 꿈이라는 건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나이 먹는 사람들한테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애기예요. 아,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담아도 되잖아요. 네. 저는 사실 결이 우리가 이제 다른 결이 많이 느껴져서 아, 이거 나가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았는데 오히려 이런 결을 또 그 안에서 보여줘도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요즘에 다 잘하지만 우리 팀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라이브 한 무대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콘서트를 하듯이 라이브틱한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카메라 리허설 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요, 아름답고도 아프구나라는 곡인데요. 안타깝게도 은강이가 활동을 하지 못했던 곡입니다. 따! 군대에 가 있어가지고. 카메라 리허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저는 원래 평상시에 무대를 하면 랩만 해가지고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민혁이가 맞아. 넷이서 B2B의 노래를 다시 새로운 파트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보컬 파트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저만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안 긴장? 중 긴장? 안 긴장? 안 긴장이구나? 하던 거에서 둘이 제일 힘들었어요. 발로 뛰어댕겼거든요, 둘 다. 해야죠. 우린 그냥 숟가락만 얹혔지? 그쵸. 노래로 끝장을 보시려고. 그래야지 약간 약간 마마무 선배님처럼. 그래, 저런 것도 한번 해야 돼. 노래를 B2B 선배님처럼 하면 진짜 잘하시잖아, 노래. 짱이잖아. B2B 선배님들은 퍼포먼스뿐만이 아니라 라이브가 진짜 죽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라이브를 실제로 무대 위에서 그렇게 제대로 들으면 어떨까가 되게 궁금합니다. 어떤 무대를 할까가 너무 기대되고요. 영광이자 그쵸. 진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엄청난 기회다.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돼요, B2B 선배님 무대가. 네. 되게 궁금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진짜. 저희의 이제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와, 포스부터가 바르셔. 멋있다.
Yeah, love them pain, love them pain. Yeah, listen from my mistakes. 우린 집회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it. No,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미루게 하는 게 이제는 매일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But that's why it's called 시간이 슬프게 기다리질 않네요. 오늘도 결국 어제가 되겠죠.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나 힘든걸요. 어김없이 끝이 날까봐. 소리가 가진 힘이 너무 커. 시원시원해지는데. 너무 와. 와, 진짜. 여기 바로 앞에서 들리니까 다르다. 와. 소름 돋는다. 와. 진짜 멋있다. 패스웨이트 계속 쳐다봤잖아. 왜 노래만 불렀는데 땀이 이렇게 나냐? 괜찮다, 괜찮다. 아, 야 너무 떨려. 야 이렇게 떨려? 진짜 떨려요. 그지? 와, 와, 씨. 압박감을 좀 이겨내고 최선의 무대를 보여준 것 같아서 일단 뿌듯하고요. 뚜렷하게 우리 색깔을 보여줄수록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오히려 더 그러니까 자신감이 더 생긴 것 같아요.